어떤 생각인 거야? 어떻게 살 거야? 그냥 돈 벌게. 어디서부터 얘기해? 수원아 고마워. 네. 나이도 같이 공부하려고 와줘서. 우리가 라일리를 조금 맡아서 한번 가... 뭘로 가르쳐주는 거야? 아니 그 설태? 1대 비대면으로 아이패드로 과외를 해주는 거야. 이거 괜찮다. 한번 그럼 시작해보자. 선생님 목소리 들리니? 네. 나혜라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볼까? 네. 우리가 오늘 배울 게 이제 소수와 합성수야. 나혜리 소수라는 걸 들어본 적 있니? 네. 그냥 숫자가 아니라 점 약간 4점. 맞아 맞아.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이거를 소수라고 했었잖아. 근데 오늘은 새로운 소수를 배울 거야. 네. 자연수는 알지? 네. 1, 2, 3 이런 수요? 응 맞아. 너가 셀 수 있는 게 자연수인데. 네. 소수는 이제 그 자연수 중에 소수라는 카테고리가 있는 거야. 네.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로 갖는 수라고 나와 있잖아. 네. 나엘이 약수는 뭔지 알고 있니? 만약에 4가 있으면 응? 1, 2, 4 막 그런 거야. 그치. 라엘이 되게 잘한다. 그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. 5는 약수가 뭐뭐 있을까? 1하고 5야. 그치. 5는 1 그리고 5, 자기 자신 5. 이 두 개를 약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5를 소수라고 하는 거야. 아... 알겠어? 네. 박수 한번 줄게. 그리고 합성수는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건 다 합성수라고 생각하면 돼.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야. 그러면 10보다 작은 수 중에 소수가 뭐가 있을까? 효원이 말해볼까? 2, 3, 5, 7, 9요. 9 한번 다시 생각해볼까? 9가 소수일까? 아, 3, 아닐까? 3으로 나눠줘요. 그렇지, 3으로 나눠지지. 이거 잘하는데? 10은 뭘까? 1하고 2, 그리고 5, 하고 10이요. 그래, 10은? 합성수. 합성수다. 라일이 지금 너무 잘했다. 너무 잘했어, 진짜로. 나엘이 지금까지 궁금한 거 있어? 질문이나? 없어요. 없어? 진짜 잘한다, 나엘이. 그래, 우리가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자. 소수와 합성수를 구분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되는 거예요? 응, 동그라미 하면 돼. 오케이. 1 아니고 선생님이 도와줄까? 혼자 잘 할 수 있어? 아니면 어떻게? 혼자 할 수 있어요. 그래, 한번 그럼 선생님 기다려볼 테니까 한번 혼자 해봐. 오, 잘했어. 됐다. 아니야? 네. 너무 잘했어. 정답이야. 소수고 나머지는 그럼 뭘까? 나머지는 합성수. 오케이, 합성수. 이 밑에 보면은 다음 수 약수를 모두 구하고 소인수를 구해라. 소인수는 뭔지 모르지? 네, 잘 몰라요.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소인수는 뭐냐면 약수 중에서 소수. 예를 들어서 49, 아까 소연이가 얘기했던 거 1, 7, 49지? 네. 여기서 소수는 뭐가 있어? 7이요. 7밖에 없지. 네. 1은 빠지는 거 잘 기억하고 있네. 네. 그래서 네. 7밖에 없지. 이게 소인수인 거야. 약수 중에서 나오는 소수. 한번 해볼까? 5랑 5를... 8. 맞아. 5랑 8을 곱하면 40이 되니까, 그지? 네. 그 선생님이 안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. 처음부터 1을 쓰겠지? 네. 그 다음에 무조건 자기 자신을 써줘야 돼. 네. 그치? 그럼 효연이 아직 자신을 빠뜨린 거지. 그 다음에 2를 썼지? 네. 2, 5를 곱하면 40이 돼? 20이요. 그 여기에 20을 써주는 거야. 소연이가 이제 혼자 생각할 때는 이게 빼먹을 수가 있어. 이렇게 처음부터 쓰기 시작하면은. 네. 그 다음에 순서대로. 3으로는 안 나눠지지? 네. 그 다음에 4로 나눠지지, 효원이 쓴 것처럼? 네. 이제는 여기다가 10을 쓸 수 있겠지? 네. 그 사이에 뭐가 될까? 를 생각해보는 거야. 5. 8. 8, 이렇게. 그러면 사이에 6, 7 안 되지? 네. 6 곱하기 7은 40이니까. 네. 여기서 소인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소인수를 찾아볼까? 네. 40부터? 2. 응? 하고 5. 네, 이렇게요. 맞아. 소수는?
2하고 5야. 네. 그러니까 이 두 개를 40의 소인수라고 하는 거야. 네. 오, 라엘 너무 똑똑하다. 감사합니다. 라엘아, 선생님이 다시 한번 따봉 준다. 너무 잘했어. 효원이의 지금 기분을 선생님도 알 수 있을까? 얼굴을 못 보니까. 네. 너무 귀엽다. 신기하지 않았어? 아, 네, 신기해요. 일단 제일 신기한 거는 그거, 그 과에티콘. 과에티콘? 네, 제일 신기했어요. 너 잘 이해한 거 맞죠? 네. 그래요? 이따 퀴즈 할 거야. 네. 또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,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, 너무 잘 따라와줘서 신이 일어나시면 안 돼요? 따놓은 당상이죠. 제가 이길 겁니다. 오늘 어땠어요? 들어보니까 진짜. 아, 이거 너무 잘 가르쳐주셔. 네. 깜짝, 나 소연슬 분에 오늘 누워가지고 배웠잖아. 적당히 좀 가르치고 칭찬하고 잘한다 이러니까 애들이 막 더 또 열심히 하는 거야. 다섯 문제 한번 볼게, 효원아, 라이나. 네. 괜찮아? 네. 소인수 확실히 외웠어요? 네. 합성수랑 소수 다 외웠어요? 네. 약수. 네. 오늘 선생님들의 명예를 누가 할 거죠? 죽더라도 이기고 싶겠어. 와. 극단적이야. 네. 너무 극단적이야. 부담스럽다. 부담스러워. 알겠습니다. 1번. 10 이하의 자연수 중 합성수를 모두 쓰시오. 자, 보이죠? 하나, 둘, 셋! 4, 6, 8. 오! 둘 다 맞았어요. 둘 다 맞았어요. 1대1. 자, 15의 소인수를 모두 쓰시오. 15의 소인수. 15 포함이죠. 15의 소인수. 아. 나이라. 너 아까 누워서까지 먹었다던데. 아, 이거 꺼졌어요, 잠시만요. 아, 네. 응. 시간 끊은 거 아니죠? 아니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니, 진짜 꺼졌어요. 진짜 꺼졌었어요. 선생님. 아니, 선생님. 저 화면, 화면이 꺼진 거 같아요. 가만히 계세요. 화면 꺼진 거 못 쳐줄게요. 아, 아니, 못 쳐라니요. 왜? 죄송해요, 선생님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마치고 있는 것 같은데. 파트너를 잘못 만나. 끝까지 믿고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3, 5. 아, 1, 3, 5, 15. 3, 5가 답입니다. 소인수. 3번이에요. 지금 소인수의 개념을 아예 모르고 있네. 나 그 질문을 잘못 들었죠, 아까? 아, 네, 질문을 네. 다시 하셔야 돼요. 네. 약수로 들었어요. 제 새끼도 좀 이상하지만 선생님도 좀 잘못 가르친 것 같아. 죄송합니다. 환불을 해드려야 돼. 자, 3번. OX 문제입니다. OX 문제. 소수 중 홀수가 아닌 것도 있다. OX. OX. 자, 하나, 둘, 셋. 끝나버렸어요. 라이라, 짝수 중에서 뭐가? 그냥 답을 맞췄으면 네? 아, 뭐라고요? 소수 중 홀수가 아닌 거 뭐야, 그럼? 소수 중 홀수가 아닌 거요? 4.4? 아니, 효원이한테 물어보세요. 나한테 자꾸 물어보세요. 효원아, 뭐죠? 15. 야, 너도 환불해. 아니, 소수 중에서, 잘 생각해봐. 소수 중에서 홀수가 아니 딱 하나. 그러니까 짝수인 거를 찾으면 돼요. 소수 중에서 짝수인 거. 짝수인 것 중에 소수는 뭐야? 자기 자신이랑 1밖에 없는 거 있잖아, 짝수 중에. 2. 그래. 누가 했어, 이제? 나요. 아, 누가 했어요? 급하니까 저요도 아니고 나요. 자,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소수를 쓰세요. 이거?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소수 써. 100부터 내봐도 되겠죠? 소수라고요? 네, 소수요. 있나? 찾았어요. 됐어요. 하나, 둘, 셋. 아! 잘했어. 소수래잖아요. 이거는 약간 애매하다. 아, 근데 이거는 인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? 100 이하의 소수인데 제일 큰 거니까 99.9죠. 맞죠? 99.999가 높겠지.
그치? 그 소수는 환자가 달라. 자연수 중에서 소수는 나랑 1만 있는 약수, 그게 소수야. 망했어. 3점짜리. 3점, 오케이. 오케이, 3점짜리. A와 B가 소수면 A 곱하기 B도 소수다. 5일까 했을까요? 하나, 둘, 셋. 오, 맞았어요. 오, 어려운 거. 본 거 아니지? 아니, 아니, 뭐라는 거야. 이러고 했단 말이야. 엄마가 의심해, 자기 딸인데. 라이라, A 곱하기 B도 소수일 건 아니야? 왜냐면 만약에 1.2 곱하기 1.2도 아니 자꾸 1.2랑 뭐 하냐고. 제가 다시 하시겠습니다. 보충서. 철수해. 아니, 철수해. 소감을 하세요. 아, 소감이 어딨어. 아니, 들어 가자 그냥. 배고파 죽겠다. 민영이 마지막으로. 왜? 아이패드를 주겠대요. 와. 감사합니다. 소원이만 저 재밌어. 상상보다 더 재밌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. 그냥 똑소리가 나는 뉴집지 아시겠죠? 지금 라엘이가 사실 이게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긴장을 해서 그렇지 아까 저랑 수업할 때는 진짜로 진짜 잘하더라고. 라엘아 오늘 소감이 어때요? 일단 선생님한테 직접 말씀드려요좀 미안하고 또 하게 되면은 더 열심히 해주세요. 네가